책을 읽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들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손정희 선생이 한때 어려운 시절에 책을 갖다가 많이 읽었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3년 동안에 3,000권의 책을 읽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의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그 사람들도 홈페이지에 책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내용들을 써놨습니다. 돈을 벌려면 책을 읽어라 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대통령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이제 유명하죠. 책을 많이 읽은 학력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 지식을 얻는데 많이 그 도움을 받았다 하는 내용들을 이게 이렇게 희한하네요. 대통령도 스포일러 들어가면 될까요? 아, 밑에 있네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독, 정독 또는 뭐 책을 갖다가 노무현 대통령도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 김대중 대통령도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 책을 많이 안 읽는 대통령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보면은 책을 많이 읽은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독서 고수들, 뭐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을 보면 또 취미가 상당히 독서 쪽으로 발달돼 있어서 저희들이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뭐 거의 강박증적인 방식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책을 읽는다는 것이 매력적이고, 그렇죠? 의미가 있는 일이라서 그것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려나 많은 독서량은 본인의 창의력, 그 다음에 자기 개발, 그리고 성공하는 그런 것에 단초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뭐 독서의 책만 읽는다는 바보의 앞에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읽으면은 진짜 책을 읽는다는 것의 매력을 잠시나마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 있을 내용들입니다. 그럼 무슨 책을 읽으면 좋으냐 하면 직장인들을 위해서 뭐 71가지 책이라고 여기 있는데요. 일단 뭐 자기계발서적도 필요하고요. 역사 또는 철학, 그 다음에 뭐 전공, 뭐 미래학, 뭐 다양한 내용들의 책들을 읽으실 수 있겠죠. 뭐 부자가 되는 법칙도 있네요. 그 대학 시절에 읽은 책으로는 100권의 책 이렇게 있습니다. 대학생 읽어야 할 100권. 이 내용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자기 이제 수준에 맞는 그런 책들을 골라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능력이 되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를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학 공부도 하면서 다양한 그런 능력들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빌 게이츠 홈페이지 들어가 주시면은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추천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책을 읽고 책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 워런 버핏 있죠? 두 명이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찍은 내용들도 있고 보면은 아주 친해요. 둘이서. 워런 버핏도 주식 투자로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 저는 주식 투자해서 돈번 사람들 이렇게 존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 있어서 일가를 이루고 공부를 이렇게 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놀라운 그런 업적을 독서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책을 읽고 그렇죠? 거기에 사색을 곁들여서 깊숙이 사색하는 그런 생각 자세들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가 이런 분야에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